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앙금. 자, 요새 의료계가 참 말이 많아요. 의사가 8월에 파업을 한다느니, 뭘 한다느니, 많이 이야기 들립니다. 그쵸? 어제 급하게 전공의 협의회에서 8월 파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전공의가 뭐고, 대체 애들은 왜 파업을 하고, 이게 조금 궁금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정치적인 중립성을 항상 지키고, 팩트 위주로 할 거니까 뭘 하지 마세요. 자, 일단은 전공이란 단어가 뭔지부터 아는 게 우선 무겠죠? 전공이란 뭔가라고 하면은 수련을 받고 있는 의사예요. 그럼 또 이게 뭔가? 의사는 의사지? 이건 또 뭔가? 싶은 거예요. 자, 알려드릴게요. 의사는 기본적으로 의사가 되려면은 의대 6년을 마치고 의사 국가고시 실기랑 필기를 합격을 해야 돼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제가? 뭐다? 뭐다? 자, 일반 의사라고 했죠. 일반 의사들이 나는 조금 더 뭔가 스페셜하게 뭔가를 배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학병원에 갑니다. 그래서 인턴 1년을 열심히 주 100시간, 주 120시간을 근무를 해요. 일주일에 100시간을 근무하는 거예요. 한 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주 100시간 정도를 근무를 해서 1년간 근무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인턴을 마친 일반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인턴 수료증이 나와요. 그럼 이걸 가지고 무슨 무슨 과를 전공을 하겠다고 손을 딱 지원을 해요. 내과면 내과, 외과면 외과, 흉부외과면 흉부외과, 성형외과면 성형외과. 이렇게 지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원을 해서 경쟁을 해서 이기게 되면은, 뽑히게 되면은, 아, 난 내과 레지던트 1년 차다. 나는 외과 레지던트 1년 차다. 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레지던트 기간을 보통 4년 잡는데, 4년 동안 열심히 레지던트를 통해서 많이 배우면은, 많이 배우고 전문의 시험을 합격을 하게 되면은, 내과 전문의, 외과 전문의, 흉부외과 전문의, 산부인과 전문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동안은 일반 의사인 거고, 여기서 전문의 시험 합격을 하게 되면은 전문 의사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너무 어렵나? 그럼 이렇게 따진다죠. 롤을 하려고 해. 롤을 하려고 하는데, 의대생 같은 애들은, 의대생은 이제 막 아이디를 만들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뭐, SKT니, 핸드폰이, KT니, LG니 만들어가지고, 막 이제 휴대폰 번호 적고, 성별 적고, 생년월일 적고, 인증번호, 핸드폰 받아가지고 막 적고 있는 이런 단계가 의대생이고, 본격적으로 게임을 시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의사들이에요. 여기서 얼랭까지, 랭게임을 하기 전까지를 키운 사람들을 일반 의사로 보는 거고, 랭게임을 딱 시작하게 되는 그 레벨, 그 레벨이 되면은 인턴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레지던트는 뭐냐? 랭게임 한판 해봤어. 근데 나는 뭔가 서폿이 맞는 것 같아. 나는 탑이 맞는 것 같아. 나는 정글이 맞는 것 같아. 이런 포지션을 정하는 게 레지던트예요. 그러니까 내과가 정글러라고 하면은 나는 정글러를 지원을 해야겠어. 나는 탑을 지원을 해야겠어. 이런 것처럼 나는 내과를 지원해야겠어. 이렇게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4년간 혹은 3년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레지던트를 제가 뭐라 그랬어요? 뭔가를 배워야 한다. 배워야 한다는 마음으로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대학병원이 이 레지던트를 이렇게 주 100시간씩 굴릴 수 있는 조건은 기술을 알려준다는 조건인 거예요. 원래는 그래요. 그래서 이 레지던트라는 의사는 교육생이면서 의사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취업을 하는 걸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사원으로 처음 입사를 하더라도 일을 배우잖아. 만약 제가 검사예요. 그러면은 검사도 검사 일을 하면서 배우잖아요, 일을. 판사도 판사 일을 하면서 배우는 거고, 그건 똑같은 거예요. 의사도 의사 일을 하면서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근데 기술을 알려준다, 기술을 배운다 라는 전제 하에 대학병원에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돌아가서 전공의 협회가 파업을 한다 라고 했잖아요. 전공의가 누구냐 라고 하면은 이 인턴 레지던트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학병원에서 100시간, 110시간씩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공의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파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학병원이 마비가 돼서 마비. 마비가 되겠죠. 대학병원이 마비가 될 거예요. 왜냐? 아니, 금닥터요. 아니, 금닥터 오빠. 아니, 금닥터요. 교수님들도 있잖아. 진짜 의사인 교수님들도 있잖아. 라고 하실 건데, 교수님들은 주 100시간씩은 근무 안 해요. 물론, 주 100시간씩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레지던트가 하는 일의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학병원이 마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라 보시면 돼요. 일반 삼성 같은 데 보시면은 부장들 있고 사원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사원들이 사실은 많은 게 아니었고 한 명이 분신술을 써가지고 일을 다 한 거였어. 근데 갑자기 사원이 분신술을 쓴 사람이 사원이 사퇴를 한대.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돼? 회사가 마비가 걸릴 수 있잖아.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 보시면 또 어렵나? 활용 정점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용 그림 있는데 마지막 눈을 탁 찍어야 용이 완성이 된다, 비로소.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활용 정점에 이 눈을 탁 찍으시는, 끝을 맺으시는 진짜 중요한 걸 딱 하시는 부분이 교수님이시고, 그 전에 용을 먼저 구상하고 밑그림 그리고 이 교수님이 쓸 붓 갖다 드리고 먹 갈고 교수님이 딱 점 찍고 나간 거 말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와서 그림 낙서 있나 확인해보고 그림 멀쩡한 거 확인하고 이런 사람들이 레지던트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잘하고 열심히 하고 대학병원의 중추가 되는 노동자인 거죠. 이게 전공이라는 거고요. 오케이 형 알았어. 그러면은 그 의대 정원 증가가 일어난다는데 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야? 왜 화가 나는 거야? 어차피 일 힘드니까 여러 명 뽑아가지고 일 더해 그거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실 거예요. 이제 거기서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손 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세요.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